투자 클럽입니다. HLB 미국 이제 상장사죠. 이뮤니티 바이오의 사례로 살펴본 이 CRL 수령 이후에 FDA 이제 승인 과정 이 부분 한번 기사된 부분인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벨에서 HLB 리보세라닙 미국 진출기에서 연속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참조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한 제조공정 실사 CMC 문제 17번의 글로벌 이제 의약품 허가, 전 세계 매출 10위권에 사실 뭐 빅파마입니다. R&D 쪽에서는 전 세계 뭐 7위, 9위, 중국 쪽에서는 독보적인 뭐 1위의 항서제약이거든요. 약가이나라든지 이제 중국 내에서 어떤 제도적 이제 규제, 뭐 이런 어떤 논란들 속에서 글로벌 진출이 가장 시급한 어떤 이제 항서제약의 입장에서 이 리보세렌과 캄네리즈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HLB의 신약 품목 허가 좌절의 원인이 사실 항서제약의 CMC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실 이제 의구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좀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IR을 통해서 항서제약이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 번도 이제 CR 레터를 받았다든지 이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자신감 있는 어떤 표현으로 항서제약이 좀 신뢰를 보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상당히 조금 이제 의구심 아닌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근데 이번 문제는 항서제약이 FDA 쪽에 이제 PD-1 계열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도전한 것은 이제 처음인 거죠. 원래부터 이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CRL 레터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식만 맞으면 뭐 달라질 그 요인이 그렇게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정제하고 배양을 해서 이제 최종 이제 제품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할 때마다 이제 배치마다 이제 배양의 어떤 조건 뭐 온도 외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진짜 정제 공정 자체가 제조 공정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노하우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CR 레터가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많이 나오는 어떤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17일에 FDA로부터 이제 CR 레터를 이제 수령한 사실을 알리고 중국 제 상해 거래소에도 이제 관련 사실을 항서 제약이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관련되는 두쪽 관련되는 이제 뭐 서류 관련되는 부분 소개도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CRL 수령 원인을 CMC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이냐, 이제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이냐,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CR 레터를 받았던 핵심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CMC 이슈, 항서제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캄넬리주맙 제조 임상 시험 장소에 관련해선 검사. 그래서 비모 관련되는 부분과 CMC 이슈가 뭐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근데 이 같은 어떤 문제가 항서제약이 이제 70년 설립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CMC CRL 레터를 수령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항서제약이 한참 좋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다가 최근에는 이제 40조, 50조 사이에서 있고 작년도 매출액이 5조 1000억 대입니다. 이게 중국 최대의 어떤 규모의 제약사다. 그리고 FDA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글로벌 실사를 17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뭐 항암제 라인에서 이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차례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CMC와 관련된 평가가 그동안에 완벽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조금 그 자신감 있는 항서제약의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항서제약의 입장에서 당연히 뭐 시가총액이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 HLB와 같은 뭐 그런 하락은 뭐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그 FDA 그 허가 관련되는 포드파 골데이터에도 굉장한 어떤 상승을 뭐 그동안에 보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뭐 대형주이기도 하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뭐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 초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일에 이제 하락은 했습니다만, 뭐 HRB 같은 큰 변동성은 좀뭐 있진 않았어요, 사실상. 뭐 이런 어떤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양사가 이제 FDA에서 처음으로 이제 FDA에서는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리즈마이 둘다 이제 미허가 상태로 이제 동시 허가를 노렸는데, 물질 생산은 이제 항서제약은 이제 리보세람 2014년도 허가 이후에 생산하고 있었던 단계니까, 이번에 이제 뭐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항서제약 쪽에서 있었다. 그래서 마이너한 어떤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될지가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결국 이제 23일에 있는 이 바이오프롬의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 이 관계자가 오고, 그다음에 FDA에다가 이제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기간에 해결될 것이냐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리서브미션을 넣는데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는 전부 다 합성의약품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FDA는 첫 번째 이제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벨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은 임상에서 이제 우수한 데이터를 뽑아내어도 이 CMC 관련되는 벽에 자주 이제 부딪히죠. 작년도에 그 혁신 신약 프로그램 36건의 이제 CR 레터 중에서 18건이 이제 CMC다. 그래서 CMC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의약품 관련되는 벨에 관련해서 CMC 지적 건수가 14건이니까 그냥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비교 사례로 이제 들었던 게, 이뮤니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허가받은 FDA 허가 쪽 설명할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허가 이후에 이제 올라간 유일한 종목이 이뮤니티 바이오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NDA 허가를 받고 떨어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허가 이후에도 좀 올라갔던 어떤 사례죠.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뮤니티 바이오의 방광암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항암제니까 앙크티바 관련되는 사례인데요. 이건 작년도 이 5월달에 CRL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미국은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 반토막이 나서 그 재신청을 하는 10월달까지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요, 거의 이제 원상태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뒤에 신청하고 이제 꾸준히 올라와서, 예, 이제 올해 그 FDA 이제 그넉달 만에 그 보완을 이제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1년 안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넉달 동안에 이제 보완을 거쳐가지고 재도전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ND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VLA죠. VLA 신청을 하고 이제 문턱을 넘으면서 본래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제 시가총액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작년 5월달에 받았고, 이때 거의 뭐 반토막이 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으로 별도 입장을 통해서 빠른 보완을 통해서 VLA 재개를 공식화했다. 그 시일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전체가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한 두세 달, 예? 그래서 하반기 안으로 이제 전망한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만, 항서제약이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밝히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아니면 이제 뭐 위드드로얼,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인데, 이거는 뭐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리서브미션이냐, 시간이 걸려서 뭐 최악의 경우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어떤 사안들도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알려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23일에 항서제약이 이제 바이오포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오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청들도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뮤니티 그 바이오 관련해서 나스닥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요, 요게 이제 작년도 5월달이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되기 전에 이제 기대감을 올라갑니다. 보통 항상 이제 허가되기 전에 보통 6개월 전부터 올라가니까 1.2달러에서 6.9달러까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한 6, 7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달러에서 이제 7달러 부근까지 거의 한 7배 가까이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다가 CR 레터를 받으면서 그냥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등락을 하죠. 그 거래량은 이제 좀 줄여가면서 결국은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을 때까지 이제 이 부분이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상태죠. 그래서 올달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0월달에 다시 넣을 때까지 이제 최저 1.2달러니까 본래의 어떤 이제 3월달에 1.2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수정 보완을 하면서 이제 다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꾸준히 예,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와서 예, 중간에 또뭐 등락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 요때 이제 4월 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이후에 그 10달러까지 가지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요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10달러면 이전에 어떤 최고가는 넘긴 상태. 예. 한참 기대감으로 7달러 부근까지 갔으니까 10달러니까 이걸 넘겼다가 다시 이제 그 수준으로 지금 있는 게 이뮤니티 바이오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은 단기에 이렇게 급락하는 건 미국에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동안에서는 주가가 뭐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빠르냐 늦으냐가 이제 비교사를 보게 되면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제출할 때부터 다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이번 이제 바이오 포럼에서 이제 항서제약의 관계자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하느냐. 그다음에 FDA에다가 이제 CMC 관련해서 CR 레터에서 어떤 걸뭐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지가 답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일정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어떤 이제 뭐 구간들이기 때문에 장중에 또 이제 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